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킹타워 레벨은 12-13. 일단 유리하게 시작합니다. 첫 번째 카드는 고블린 오두막을 왼쪽으로 설치합니다. 상대 감전탑, 뇌전탑이 나왔고 뒤에 이어서 프린세스 나왔습니다. 창고블린이 나온 대로 지금 뇌전탑이 정리되고 있고 맨 뒤에서 지금 스파키가 출동했습니다. 먼저 프린세스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키리가 스파키를 한 대 맞았지만 마법사가 공격을 해서 스파키의 데미지를 줬고 파이어볼로 스파키와 매직 아처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엘릭서가 10이 되기 전에 엘릭서 정지소를 설치해줍니다. 상대는 뇌전탑을 한 번 더 설치를 했고 프린세스에 나옵니다. 창고블린이 프린세스를 때리기 전에 뇌전탑이 정리를 하기 때문에 발키리를 통해서 사용해서 프린세스를 정리해줬고 다시 한번 스파키 나왔습니다. 스파키는 감전으로 끊어주고 바바리안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마법사를 맨 뒤에서 출발시킵니다. 감전 대기 중 감전 끊고 스파키 바바리안으로 정리합니다. 다리 건너서 바바리안과 호그라이더 마법사가 타워를 깨고 매직아처는 정리가 됐습니다. 발키리까지 지금 상대 진영에 출발을 했고 상대 데미지 일렉법사 정리됐고 가운데 킹타워 깨졌습니다. 뇌전탑과 프린세스 조합이 좋았습니다. 고블린 오두막에서 창고블린이 나오는 대로 뇌전탑이 정리를 해줘서 프린세스의 데미지를 주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상대 스파키 카드가 있다면 감전은 반드시 아껴두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